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폭발적입니다. 대구의 신규 확진자는 오늘 0시 이후에도 100명을 넘는 등 나흘 연속 100명을 웃돌고 있고, 경북은 지난달 21일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김낙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0시 기준 대구는 서구 노래방과 달성군 이용업소 관련 외국인 모임에서 9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0일 업소 종사자 2명이 첫 확진된 데 이어 23일 55명, 24일 81명이 감염되는 등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257명으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 시설들의 밀집, 밀접, 밀폐 등 이른바 산밀 환경으로 인해 대규모 감염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외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유흥시설과 식당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전용 유흥시설 72개소와 외국인이 자주 찾는 식당, 카페 90개소에 대해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외국인 식료품 판매업소 종사자가 선제적 PCR 검사를 받도록. 또 서구 소재 사우나 관련 7명이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48명이 됐고, 달성군 동전 노래방 관련 한 명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북도 지난달 21일 111명 발생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구미에서 확진자의 접촉 등으로 1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성주에서 15명, 포항과 칠곡 각각 14명, 경산에서 6명이 감염되는 등 추석 연휴의 여파가 계속됐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 나온 확진자들은 주로 외국인이 한 50%를 차지하고 있고요. 판단 중심으로 지금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 지역에 임시 선별 검사소를 운영해서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대구 143명, 경북 85명이며 0시 이후는 대구 111명, 경북 68명입니다. TBC 김낙성입니다.